네, 글로벌 뷰 네 가지 뉴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CPI 물가지수가 8.5%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를 내질렀습니다.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 대비 8.5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6월 수치였던 9.1%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고요. 또 월가 예상치였던 8.7%보다도 낮았습니다. 시장에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. 미국 증시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. 다우지수가 1.6% 이상 뛰었고 S&P 500이 2.1%, 나스닥은 3% 가까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. CPI 가격 둔화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. 에너지 가격은 4.6% 떨어졌고요. 특히 휘발유가 7.7%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.9%로 전월과 같았습니다. 이어서 다음 글로벌 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 9월 FOMC 회의에서 0.75%포인트가 아닌 0.5%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.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여전히 잔재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CPI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. 이 핌코는 근원 CPI가 8월에 다시 높아질 것이라면서 9월은 돼야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또 임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저임금, 저숙련 서비스 직종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임금 인플레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9월에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. 또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오늘 7월 CPI가 발표된 뒤에 긍정적인 수치긴 하다.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.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고요.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3.25%에서 3.5%까지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금 수준보다 1%는 더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가 네 번째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를 선보였죠. 사진과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강화했고요. 배터리 충전 성능도 끌어올렸습니다. 폴더블 폰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먼저 갤럭시 Z 플립 4의 경우 장점이 이 배터리 성능에 있습니다. 더 빠르게 충전하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됐고요. 전작보다 용량도 12% 많아졌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4는 무게가 가벼워진 점이 특징입니다. 커버 스크린은 넓히면서 무게를 8g 줄였다고 하고요. 역대 갤럭시 Z 폴드 가운데 무게가 가장 가벼운 게 자랑입니다. 이 갤럭시 S 시리즈 수준으로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고요. 폴더블 폰을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경험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이어서 네 번째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.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F-150 픽업트럭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. 포드의 짐 팔리 CEO는 가까운 장래에 전기자동차의 원자재 비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이는 포드가 새로운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. 앞서 포드는 재료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포드의 전기차 라인업 가운데 가장 인기 모델인 F-150의 가격을 최대 $8,500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짐 팔리 CEO는 리튬과 코발트 그리고 니켈 가격이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고요. 이런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CATL의 배터리인 LFP 배터리를 쓰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.